안녕하세요. 엄진의 농장입니다. 오늘 벌써 3월 20일에 옥수수, 포토, 육묘를 시작하여서 오늘 13일째 밭에다가 1차 정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씨앗을 넣고 6일 뒤 이렇게 새싹이 뾰족하게 올라왔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커서 밭에다가 정식을 합니다. 트랙터로 옥수수 망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춥기 때문에 옥수수부터 먼저 심고 이제 비닐을 씌울 겁니다. 옥수수 심는 방법은 저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심고요. 저기에 이제 물 호스가 뒤에 달려 있죠. 물을 주면서 이렇게 옥수수는 두 포기씩 육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포기가 두 개씩 들어있답니다. 그걸 저렇게 하나씩 심고요. 간격은 제가 발을 옮기면서 보폭에 하나씩 이렇게 심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35cm나 40cm 되라고 생각합니다. 비닐은 흰 비닐을 쓰거나 아님 저렇게 하얀색이 중간에 들어있는 배색 비닐을 씁니다. 그래야 햇빛을 보고 옥수수가 잘 자란답니다. 뿌리가 얼른 활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정성껏 비닐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6월이면 이렇게 송이가 달리고 7월 초면 옥수수가 이렇게 연걸어서 맛있는 우리 식탁에 오를 그날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